제22대 총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공약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부천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부천을 서울로 편입하자는 이른바 메가시티 부천 공약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어졌던 지난해 말, 메가시티 서울 구상 안에 부천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서울시와의 통합을 위해 특별법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서울시 산하에 자치시 및 자치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부천 시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분권이 돼 있는데 지방 자체를 키워야 되는데 서울로 합류를 시킨다면은 서울이 지금 포화 상태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사실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서울 편입론, 이른바 메가시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금 일부 여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공약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김포, 고양, 구리 등과 비교해 부천은 상대적으로 언급이나 논의가 더딥니다. 지방의회를 중심으로도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따릅니다. 부천시와는 지금까지 논의가 없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울에 편입된다면 가장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는 지역임에도 아직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브랜드 가치로 판단했을 때 부천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편입은 대박입니다. 부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을 얻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선거철, 한때 공약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공론화 등 시민 의견을 묻는 절차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화입니다.